슬라마 빠기. 하나님은 우리를 이방과 전 세계 살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4월 마지막 주 하나 두기고 시작합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 소식입니다. 2023 세계 3호 수련회가 세 가지 망대를 주제로 5월 4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본교회 3호들 참석합니다. 2023 세계 중화권 수련회가 3후대의 망대를 주제로 5월 5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박래미 목사회 15명 참석하며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5월 6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월 2, 3, 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5월 9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5월 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5월 2, 3, 7 화요제자 훈련이 5월 30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되며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5월 4일 세계 3호 수련회, 5일 세계 중화권 수련회, 6일 토요 핵심 훈련에 참석하십니다. 개척교회를 위한 특별헌금이 오늘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는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며 예배 중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3부 찬양대 연습이 남녀전도회 회원을 대상으로 오후 3시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정기재직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권찰회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6회 하나 로봇 만들기 대회가 5월 13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김진영 A집사, 이호환 집사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매일 한 구절씩 쓰고 외울 수 있는 성코 따라쓰기 시리즈를 치유국에서 발간하였습니다. 종류는 4가지로 주보 속지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터넷 링크나 교회 사무실에서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대학원 3강 전도하기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4대 교구 수성구 구역 김정욱 은퇴권사 아들 김지훈군 결혼식이 5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 3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3대교구 성서구역 이수진 A집사 시부, 237대교구 특구 정금난 장로 모친 강창남 장로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